과학의 발전 속도는 때론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 손목이의 작은 시계는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을 해요. 운동을 하면 위치 속도 생체 신호를 분석해서 코칭을 하죠. 저의 최대 산소 소비량은 43이네요. 스마트워치의 가장 최첨단 과학은 GPS입니다. 의외인가요? GPS는 이제 너무 흔한데 말이죠. 그런데 GPS는 정말 놀랐습니다. 내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선 위성이 필요해요. 위성은 자기 위치와 시간을 담은 정보를 방출해요. 시계의 수신기는 위성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을 비교해서 전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알아내요. 그럼 위성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위치 후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면위의 점은 모두 동일한 거리를 가지니까요. 다른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후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성이 많으면 오차가 줄어들죠. 그런데 전파의 속력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10억 분의 1초만 틀려도 오차가 몇 미터씩 커져요. 그래서 인공위성엔 원자 시계를 사용해요. 또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를 적용해야 해요. 위성의 시간은 지상보다 빨리 흐르거든요. 수신기의 안테나 기술도 중요하고요. 어메이지 피치타는 6개의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고 지도 저장이 가능한 전문가급 GPS와 생체 신호를 바탕으로 나만의 훈련 트레이너가 되어줘요. 여러분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